제가 제목을 새 나라 창조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가고 싶어 하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만물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을 가지고 사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이 천국을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사단은 6천년 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제가 준비됐으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이 장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이제 사단에게 있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획기적인 새로운 일을 기록한 장이 있습니다. 혹시 몇 장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중에 22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사 대속의 역사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아담의 세계와 노아의 세계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족 이스라엘 혈통적 씨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선민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의 유전자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배도하며 하나님을 항상 실망시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죠. 이들이 죄로 인하여 그 유전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 언약을 어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배도 내용을 보면요, 아담은 뱀의 꼬임에 사단을 따라갔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넘겨주고 야곱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백성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적 세계의 배도를 겪으신 후에 혈통적 씨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씨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성민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장래일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씨는요, 영적인 씨로서 육적인 씨가 아닌 영적 씨로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놓고 우상 숭배하며 신전까지 세우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로 새로운 선민의 세계를 창조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씨를 뿌리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초림 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그 뿌린 씨를 추수하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농사일을 잘 알고 있죠.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의 양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금년에는 농사를 뭘 할까 계획을 세우죠. 예를 들어서 뭐 상추씨라든가 배추씨라든가 돈이 될 만한 좋은 품종을 그 씨앗을 골라 밭에 씨를 뿌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이 농사일을 빗대어서
씨뿌릴 그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사는요, 씨를 뿌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 때 그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은 사람의 씨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실 것과 또 짐승의 씨, 즉 사탄의 씨, 이 두 가지 씨가 뿌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2000년 전 초림 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챘을 줄 모르지만 육적인 씨, 그 혈통으로 선민을 택했던 하나님이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새로운 민족 창조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는 과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송회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40년 동안,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린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도죠. 우리들이 전도하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전도를 못해. 또 교회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자 나오지 전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전도하실 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귀한 말씀,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변화되어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고 하나님의 나라 참여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 말은 여기 제밭은 예수님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의 세상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것은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밭에 몰래 사람들이 잘 때 원수 사탄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새나라 창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시고 결국 십자가상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잠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세계를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씨를 뿌리신 후에 빛 대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빛이 없어 밤이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사단이 가라지인 비진리, 거짓말을 열심히 뿌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밭에 기독교 세상에 두 가지 성분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밭은 성도가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 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밭의 역할은요,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성장하여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만드는 때까지 이르며 추수 때가 되면 밭의 역할은 끝나고 곡식은 그 밭에서 나와 추수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끝을 지구의 종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기독교 세상이 끝난다는 그 밭의 역할이 끝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14장 15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은 이제 추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추수 때에 한 낫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낫은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때에도 전도를 하여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요 또한 귀한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맡겨진 이 사명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이제 추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나가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는 추수되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추수되어 알곡으로 곡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드린 시가 2000년 전인 그 세월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밭에서 추수될 때 갈아지는 밭에 남습니다. 그런데 남은 갈아지는요 단을 묶어서 불 사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옮겨가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처럼 시온산에 우리 축복받은 알곡들이 천국인 시온산에 모여 하나님께 늘 찬양 영광 돌리는 귀한 은총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